코뿔소의 껍질은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얘기가 있다. 얼마나 단단한지, 심지어 전동 드릴도 버틴다는 썰이 돈다는데, 하지만 이 놀라운 동물의 세계에는 드릴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총알까지 막아낸다는 기막힌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 단단한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딱 집중! 세상에서 가장 피부가 단단한 동물, 그 첫 번째는 코뿔소 되시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뾰족한 뿔로 가장 유명한 코뿔소. 그러나 녀석의 진짜 특징은 바로 단단한 피부 가죽에 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옛날 사람들은 이 코뿔소의 강력한 가죽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던 나머지 녀석을 아예 무슨 갑옷 입은 괴물처럼 묘사해놨을 정도였다는데, 실제로 코뿔소의 가죽이 단단하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백 년 전 중국에서는 녀석을 진짜 갑옷 재료로 썼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당시 중국의 기록을 보면 코뿔소로 만든 갑옷은 다른 가죽보다 압도적으로 튼튼한 데다 금속 갑옷에 비해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입고 전장에 나가면 남들보다 훨씬 잘 싸울 수 있었다는데, 창과 칼을 막아내고 화살까지 튕겨냈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코뿔소 가죽이 얼마나 단단했던 건지 그 위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기록을 검증하고자 코뿔소 갑옷을 직접 입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 본 결과, 놀랍게도 코뿔소 가죽은 약 280kg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이겨냈을 정도였다고. 단단한 피부에다가 육중한 몸무게까지 갖춘 자연계 끝판왕 코뿔소. 녀석이 육식동물이었으면 우리 인간의 목숨마저 위험했을 것 같다. 두 번째 단단한 동물은 동그란 모습으로 유명한 아르마딜로. 온몸에 갑옷을 두른 녀석은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동물인데, 이 아르마딜로 갑옷 같은 경우 생긴 것만 딱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식동물이라고 해도 녀석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크기도 작고 힘도 약한 아르마딜로가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전적으로 이 단단한 갑옷의 방어력 때문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이 등껍질 단단해도 보통 단단한 게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벌어진 엄청나게 황당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였단다. 그건 바로 총알을 튕겨낸 사건. 이 믿을 수 없는 사태의 전말은 바로 다음과 같았다는데, 지난 2015년 미국 조지아에서 지나가던 아르마딜로를 본 남자가 있었다. 마침 총을 들고 있던 그는 장난삼아 녀석을 저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총알이 등껍질을 맞고 튕겨나가면서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가 그대로 박혀버리고 말았던 것. 이건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역대급 사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 남자의 정신나간 짓거리 때문에 아르마딜로는 단단한 등껍질의 파워를 제대로 인증할 수 있었던 것 같네. 피부가 단단한 동물, 그 세 번째는 바로 천산갑이다. 천산갑 역시 등껍질을 가진 동물이라 아르마딜로와 헷갈릴 때도 많지만, 사실 둘은 등껍질 하나만 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다른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천산갑은 아르마딜로와 달리 등껍질에 날카로운 비늘이 있으며, 게다가 이 비늘을 이용해 온몸을 100%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아르마딜로는 사실 몸을 그냥 마는 건 가능해도 온몸을 100% 방어하는 건 불가능한 빈틈 가득한 동물이다. 그러나 천산갑은 껍질에 달린 비늘을 활용해 온몸을 완벽하게 숨기는 게 가능한 재주 좋은 동물이라는 거. 그래서 천산갑이 한번 몸을 말기 시작하면 사자 같은 맹수가 와도 잡아먹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데,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진 녀석이지만 그래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 천산갑은 이동하는 속도가 정말 너무나도 느린 나머지 아무리 전속력으로 뛰어봐야 고작 인간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단다. 그런 만큼 녀석은 인간에게 잡히기도 쉬워서 현재는 무분별한 사냥 끝에 그만 멸종위기에 처하고 말았다고.
방어력으로 사자도 이기는 동물을 단숨에 멸종시켜버리는 걸 보면 역시 가장 지독한 동물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확실하다. 피부가 단단한 동물 네 번째는 갑옷 도마뱀 되시겠다. 이름부터 갑옷이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 뱀이나 도마뱀처럼 피부가 말랑한 다른 파충류와 달리 갑옷 도마뱀은 굉장히 튼튼한 껍질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녀석은 위기에 처하면 이 껍질을 둥글게 말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몸을 말고 있으면 천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거의 100% 방어가 가능하다고. 게다가 갑옷 도마뱀의 뾰족한 껍질 같은 경우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전설 속 생물 드래곤을 연상시키는 멋진 모습을 하고 있기에 파충류 매니아들 사이에선 애완동물로도 인기가 좋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갑옷 도마뱀은 한 마리당 가격이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몸값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처럼 몸값이 비싼 만큼 한탕 해보려는 사냥꾼들에 의해 불법 거래도 자주 된다는 점이라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주인공은 바로 고래상어다. 거대한 덩치로 바다를 누비는 고래상어는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평화로워지는 힐링 생물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녀석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고래상어의 피부는 그 두께만 무려 10cm로 그만큼 굉장히 질기고 또 단단하기로 유명하다는데 그러나 고래상어는 이 강력한 피부를 얻은 대신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고 한다. 그건 바로 단단한 뼈 골격. 인간이든 동물이든 뼈는 무조건 단단한 게 기본이지만 놀랍게도 고래상어는 전신이 말랑말랑한 물렁뼈로 이루어졌다는데 뼈가 물렁해서 피부가 단단해진 건지 피부가 단단해서 뼈가 물렁해진 건지 이 물렁뼈의 비밀은 아직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다지만 아무튼 이 뼈 덕분인지 고래상어는 의외로 온몸이 유연한 반전 매력을 자랑하기도 한다고. 게다가 녀석은 포식자로 유명한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다른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아주 작은 생물만 먹고 사는 등 굉장히 순한 성격을 보여주며 또 하나의 반전을 선사한다는데 덩치는 크면서 이렇게 순한 성격인 걸 보니 내유외강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동물 아닌가 싶다. 방패 하나 없이 강력한 총알을 막아내는 신비한 동물의 세계. 이 녀석들을 본 동심이들은 나도 저렇게 세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산타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다. 인간에게 중요한 건 사실 단단한 피부가 아니라 단단한 멘탈이라는 진리를 말이다.